피아노로 들어가면 그쯤에 얘기 좀 더 해다가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은 커튼이 닫힐 거야. 괜찮아. 그렇게 끝낼 거야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돼. 10년 만에 이제 올림픽 홀 다시 와서 잘 해보려고 노력 중인 로이킴 연말 단독 콘서트 로이노트 현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저쪽은 구경하고 다음 오셨어요. 준비는 많이 했고 요즘 연말에 연말도 아니고 가을부터 팬들이랑 제가 즉 군대 전역하고 뭐 학교도 졸업하고 해서 1년 내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적이 많아서 이번에는 진짜 닥치는 대로 팬들 만날 수 있으면 다 만나야겠다 하고서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손글씨를 최대치로 볼 수 있을 거고 이 로이킴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좀 깊숙하고 사적이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. 긴장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요. 긴장하면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잘 안 될 것 같아서 긴장을 안 하려고 하지만 뭐 자연스러운 긴장감은 계속 지금 어디 한켠에 있죠. 네. 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화이팅! 마할로. 차가 너무 밀린데 왜 이렇게 막히지 오늘? 금요일이라 그런가 그냥? 아니 다 나보러 와서 그렇구나. 연말이 2-3천 명이 여기 다 올림픽 홀로 오는 거니까 지하철들 힘들었겠네. 버스들이랑 화이팅. 12월 첫날에 로이노트 로이킴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날 추억하긴 하니 나는 너를 그리워 고백을 하자면 불과 한 하루 전에 정말 심한 감기에 걸려서 너무너무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콘서트를 뭐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어제 땀을 거의 그냥 뭐 한 바가지 흘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덕분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축복 같습니다, 여러분. 너무 고맙고, 다들 아프지 말고, 다 괜찮을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이제 혼란을 줘야 돼요. 그런 거 알죠? 피부 안 좋으면 똑같은 수분크림이나 똑같은 화장품 쓰지 말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다른 거 막 쓰면은 갑자기 그 다음날 피부 좋아지고 이런 거 알죠? 이거 왜 안 하던 짓을 하지? 막 이러면 몸이 놀라서 그거 이제 취한단 말이에요. 왜 이러지? 왜 말짱하게 행동하지? 하면 얘가 놀라서 이제 말짱해지는 거야. 오늘이 문제야, 오늘이. 내일이 문제야. 아니, 문제 아니야. 문제 없어. 문제는 없어, 사실. 문제는
내 마음먹기 다렸어. 노래 하나 추가했어요, 일부러. 팬들이 너무 맘 놓고 못 노는 것 같아서. 어제는 또 팬들도 걱정이 많고 긴장도 했을 거고 해갖고 목소리를 물론 많이 내주긴 했지만 더 막 미친 듯이 못 논 것 같아갖고 팬들이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, 도파민. 그래서 도파민 좀 뺏어오려고 일부러 신나는 노래 하나 추가했고. 제일 기대되는 거야? 기대해서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. 뭐 이 노래 불러야 잘 불러, 그러니까 부르고 싶어서 막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빨리 팬들 만나고 나 잘 살아있다, 여러분들 잘 살아있네, 행복하다, 우리 함께 연말 보냈다, 짱 하고 내려오는 게 기대되는 거죠. 어쨌든 곡마다 산같이 느껴져갖고 등산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새 내려와 있겠죠. 갈 수 있다. 이제 너의 손을 잡으면 될까. 보통 모르겠네. 뭔가 왜 좋아요? 뭐라고요? 잘생겼어요? 남자들이 나 왜 좋아요? 해병대라서 좋아한다고요? 여기 그럼 해병분도 계세요? 오, 그래? 선임이신 것 같아서 말 걸지 않을게요. 아, 마지막이야. 하루만, 하루만. 아. 뭘 하지 않아도 뭔 생각을 하는지 맨날 내 집 와갖고 비타민 먹었어. 비타민 또 사갖고 왔어. 금전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. 너의 마음만 있어도 돼. VS에서 웃음 강의 해준다고 될 것 같고 막 칠판 앞에서 강의해주는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, 뭐 부복을 어떻게 푸냐 알려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목을 풀고 지금 하고 있는 연습법을 충분히 인정하고 괜찮다고 생각한대. 그게 강의였어. 나 그거 보고 빵 터졌잖아, 진짜. 이분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연습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인정합니다. 이래. 연습법 애들 다 막 어떻게 연습하지? 막 이러고 있는데. 그 진짜 그 미세한 정말 좀 고급진 개그였는데 보통 사람들 잘 몰랐을 거예요.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. 그게 사실 이번 화의 제일 재밌는 포인트였어. 마지막이요?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잘 끝났으면 좋겠고 와준 사람들이 최소한 잘 왔다고는 해야 되니까 정말만 나올 수 있게. 근데 일단 오늘은 성대를 일단 제가 병원 원장님한테 그냥 병원 나 잘해주고 와. 끝나고 고쳐달라. 모르겠다. 오늘 남은 거 다 쓰겠다 했으니까 해병대 때 생각하고 목 다 쓰고 오겠습니다. 다 쓰고 다 지르고 내려와서 이제 이러고 내려올게. 안녕하세요. 한 도와주세요. 아, 제 콘서트 로이노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3일간의 대장정이 정말 저한테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날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어제보다도 더 크게 내주시고 있는 거죠? 주변에 I'm not afraid to die.
장정이 이제 끝이 나기 직전입니다. 지금도 신기해요. 아쉬워요? 내년에 또 와야죠. 어쩔 수 없죠. 어느 한 구절, 어느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딘가에 끄트머리에 구석에 흔적이 남았길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또 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쳐갈 때 기적 같은 날에 기억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우린 high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high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내게 약속했었던 내게 보여준다던 이 멋진 날 와 지쳤다 보이노트 3일차 끝났고요. 제 성대도 끝났고요. 제 체력도 끝났고요. 그래도 3일 잘 마무리한 거에 감사하고 보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. 내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로키 콘서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카메라 너도 고생했어. 널 닮은 세상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Let's love forevermore 그렇게 우린 hig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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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gh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